안녕하세요. 연예 최정원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 동남아시아의 한 섬인데요. 전 이미 3일 전에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먼저 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그 특별한 정말 빈에게 줄 데이트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름 남자 최정원과 떠나는 3월에 미리 떠나보는 여름 세계 함께 가보시죠. 그 해변 앞 바에서 기다릴게. 어, 왔어? 안녕하세요. 야, 앉아. 와, 웬일이야 이런 데서 불러내고. 야, 분위기 되게 좋지 않냐? 어, 좋네. 뒤에 파도도 치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네가 마시고 싶은 칵테일 다 쏠게. 정말? 나 칵테일 정말 좋아하는데? 좋네. 응. 좋네. 이 메뉴는 여기서만 유효해. 어. 직접 정원 오빠가 만든 메뉴예요. 정원 TV인 시선에서 다 하나빠니 메뉴만. 3일 동안 내가 연구하고 막 준비한 그런 칵테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그러니까 좀 제목했거든. 노래야. 나 너무 좋아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말. 야, 부럽다. 그래? 나는 어. 골랐어. 뭐? 선물. 선물? 기대할게. 어? 나 기대 많이 하고 있어. 간다. 오, 와, 멋있어. 우와. 오빠 있잖아. 칵테일 톰 크루즈보다 오빠 훨씬 멋있어. 진짜야? 오빠 열심히 만들게. 최고야. 나의 사랑을 담아서. 선물이야, 선물. 선물이야? 어. 야, 너무 예쁘다. 마셔도 돼? 뭐? 오빠랑?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만큼 맛있게. 알았어. 야, 고마. 내가 너를 위해서 돌겠어. 나는 오빠를 위해서 어. 연습했다. 그래? 주책받아 진짜 다 쳐다봐 사람들이 사람 다 쳐다봐 사람 이렇게 많았어? 괜찮아 나 오빠한테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오빠가 처음에 소영 언니 굉장히 좋아했잖아. 이제 소영 언니한테는 이제 소영이하고 네가 온다는 얘기를 다 들었었어. 오빠 굉장히 정말로 고민 많이 했고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날 받아준 게 너였고 그런 마음에 항상 고마웠고 결국 나한테 와줘서 수영 언니 좀 미안한데 너무너무 좋았어. 고마워 오빠. 너랑 다니까 기분 좋다. 야, 이거 팔찌 오빠 거잖아 나. 그러네? 어. 이거 오빠 줄로 약간 산 거잖아. 그래? 이거 오빠 우리 목걸이 걸자.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보기에는 어? 괜찮네 생각보다. 야, 이렇게 하면 너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네. 크로스! 크로스! 아, 바다나 오빠. 노래 불러줘. 파도. 눈이 부시게. 우리 어버지게 하자. 여기서? 가자. 일어나라. 미안해, 그동안 사진 쪘어. 아니야. 어, 야, 좀 흔들지 말아라. 오빠 균형이 안 잡힌다. 알았어. 어. 아, 바람 불어도 그래, 내가. 아이, 아, 당연하지. 우리 분위기가 얼마나 가벼운데. 어? 되게 좋지 않냐? 오빠랑 거리 이렇게 보자.
야. 오빠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래? 금방 와. 금방 올게. 좀만 기다려. 정말이지? 아, 조금만. 우선 빨리 와. 뛰어.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가보면 가슴 아파요. 언제나 내 곁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널 아는 사랑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그댈 생각하며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을 줄 몰랐고 이게 오늘 마지막 너에게 주는 선물이에요.